가수 박세빈 씨를 소개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박세빈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
5월 20일 날 정국노래자랑 서구편 서구편을 보시면 대구 서구편 보시면 저 나와요. 그때는 이집 노래 묻지도 따지지도 말하는 노래거든요. 그게 방송이 돼요. 작년부터 꾸준하게 지상파에서 나왔었거든요. 그때도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도 들어보시고 네. 5월 7일은 가요 무대 한 번씩 보세요. 가요 무대 네. 5월 7일 가요 무대 보시면 그때 또 나와요. 노란 샤스의 사나이. 네, 우리 방송 활동을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. 박세빈 가수입니다. 네. 들어보시고요. 또 아, 레이하게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. 한번 들어보세요. 그런가 아닌가. 아 좋아요. 이집앨범의 수록곡 네. 노래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따지도 마. 울지도 따지도 마.
뻔뻔히 가시고, 그쵸? 한 번씩 여유를 즐기시라고 그런 거예요. 괜찮죠? 네. 괜찮죠?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게 올해 그 지금 부른 노래가 뭡니까? 다음에. 다음은 어. 좋아하시는 거 해드릴게요.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는 일어나서 다이로 이런 거? 아 이런 거 좋아하세요? 그럼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우리 메들리 한번 칠까요? 아 메들리? 다 일어나고 합니다. 자 일어나보시죠. 네. 아이고 오랜만에 일어나셔서 다 네. 운동 좀 해요. 엉덩이 운동 네. 좀 하고 자 우리 일어나면서 섹시하게 엉덩이 한번 허리 한번 풀고 네 돌리고 네. 이렇게 맛있으신가요? 네. 자. 자 오늘 그 4월 마지막 학기 우리 2기 수요일입니다. 그래서 5월 3일에는 그대로 우리가 구준을 하기로 했으니까 자 우리 5월 3일날 한 분씩 더 모시고 오세요. 알았죠? 자 그러면 디스코 메들리로 네. 네. 제가 또 우리 언니들 보러 가려고요. 아 보러 가죠. 네 보러 가죠. 네. 자 음악 주세요. 네. 나 사랑했다 내 주변에서 널 두고 떠나갈 수 있나
뭐 우연이라고 한번 할까요? 우연이? 우연이. 아. 우연이 괜찮아요? 네. 한번 더 쉽게 흔들고. 자, 오늘 너무 몸 잘 나가지고 다음 주에 못 오면 크게 난다니. 다음 주에는 두 명 앞에 한 명씩 모시고 오지. 알았죠? 이쁘신 만큼 체력도 좋으신 것 같아요. 체력이 무지 좋아요. 그쵸. 여기 언니들이 아주 좋으신데, 자, 우리 우연이 한번 할게요. 우! 자, 우연이. 박세민 가수, 전국 노래 자랑하고 가요계 나오던 우리 그 네. 왔다가...